약간 헬스처럼 이렇게 이러고 진짜 손으로 집으세요. 애니멀로 TV. 애니멀로 TV 테드. 딕입니다. 자, 서해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한번 가는 김에 좀 많이 잡아왔거든요. 야간 채집도 하고 낮에도 채집하고 하고. 그리고 놀라울 만한 것도 좀 잡아오고. 그렇죠?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. 뭐죠? 박하지? 박하지. 저희도 몰랐는데 요거는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. 그렇죠? 같이 펜션에 머물렀던 분들이 잡았길래 사정했습니다. 진짜 너무 키우고 싶다. 이거는 이 박하지라는 이 개는 거의 이 허벅지보다 높은 것까지 들어가야 된대요. 뭐 그렇게 잡는 거. 그래서 뭐 핸드폰 두 개랑 뭐 잃어버렸어요. 차키가 물에 담겼답니다. 핸드폰 두 개랑. 그래서 근데 저희를 두 마리를 잘 주셨습니다. 아주 뭐 밀물 썰물은 잘 운영되고 있고 이쪽 위쪽은 연남개들이 잘 지내고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고. 한번 넣어볼까요? 와, 제 신기한 개 많이 잡아왔는데, 그쵸? 맞아요. 일단 박하지? 우와! 아니, 박하지 말고 저 일단 말미잘부터 한번. 말미잘? 예, 그거. 이거요, 돌에 있는 말미잘. 말미잘 한 마리죠? 네. 그건 지금 손으로 집으세요. 봤어 지금? 공격하는 거? 아니, 그 헬스처럼 이렇게 이러고 잠시만, 넣자, 얘 넣자. 잠시만요. 선생님. 이러세요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어디 갔어? 일단 빨리 생물부터 다 넣고 얘기하시죠. 예. 해삼 죽었나? 살아있네? 예, 살아있어요. 빨리 해삼부터 넣던지. 해삼. 죽은 거 아니야? 죽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거 저 풀 주세요. 풀. 여기 개들 붙어있다. 와. 풀. 해삼은 죽은 거 같은데? 해삼 죽은 거 같죠? 산소를 미리 못 해줘갖고. 얘 한 마리 넣어줄게요.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이야? 와,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와, 근데 같이 사는 애들이랑. 와, 대단하다. 진짜 너무 공격적인데? 근데 집게 잘못 잡으면 그거 떨어질 것 같아요, 집게가. 손으로 해보시죠, 왜? 계속 공격하는데요? 와. 장난 아니죠, 성격. 길쭉한 게. 말미잘 두 개. 우와. 와, 엄청 바글바글한데요? 네, 장난 아닙니다. 이야. 진짜 많습니다. 와. 소라게. 랑 손가락만한 개를 갖고 싶었는데 빵 사람 잘 만나서 박하지 두 마리를 얻어와가지고 박하지 바로 땅에 숨네요. 신기하다. 요거 박하지고요. 야, 이거 사람 무는 거 아니야? 거기서 물겠죠. 와. 이거랑 얘예요. 바닥에. 우와. 이렇게 파이팅이 넘친다고? 무슨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. 우리 이름 지어줄까? 댓글로 한번 남겨주실래요, 이름? 네. 두 형제. 우와, 잠시만. 배를 까야 돼요.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. 네, 배를 까야 됩니다. 배 한번 깎게. 너 성별을 알아야 돼. 그 이름을 지어준다고. 여기 빨간 애가 암컷이고요. 얘가. 암컷. 얘가 암컷이에요. 암컷. 암컷의 배죠? 넓잖아요, 밑에가 여기가. 수컷. 뾰족하죠? 수컷. 여기 보시면 돼요. 설악애들도 저 위쪽 필드까지 다 들어갔어요. 염랑개 포인트 여기 다 들어갔고. 물고기들은 이번에 거의 안 잡아왔습니다. 네네. 그 신기한 개들을 많이 잡아왔고. 와, 설악애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. 와, 진짜 예쁘다. 와. 이후에 좀 지켜보다가 좀 약간 밋밋해지면 요 근처 수산시장 가서 좀 뭐 좀 사오려고요. 물고기? 네, 여기다 넣게. 물고기 말고 해삼 말미잘 이런 거? 네, 말미잘 뭐 그런 거. 그거 한번 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감상하시고 또 서해 3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테드 디케였습니다. 안녕. 끝. 와. 와, 대박이다. 와. 와, 땅 들어간다. 와.
없습니다.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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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제가 원하던 거였군, 저게. 네.